기다려 들어왔어? 안녕하세요. 기덜튜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제품을 가져왔어요. 오랜만에 들고 오는 거기도 한데 J&D 스튜디오에서 이제 막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시작될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. 바로 저스티스 리그의 슈퍼맨 제품이 되겠습니다. 일단 바로 세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. 빠른 영상을 위해. 아 근데 와 자석이 진짜 왕따시만한 게 박혀 있습니다. 이런 거 너무 팍 하고 끼면은 아무래도 이 제품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주의를 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쪽짝 들어갈 수 있게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, 제가 맨 처음에 J&D 제품을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. 그때 이제 긱스님께서 아서플렉을 가져오셨어요. 제가 레고를 샀지 이런 거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막 긱스님이 막 200 몇십만 원인데 저보고 사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욕을 기억이 있는데 제 집에 지금 J&D 제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. 와 그냥 바디만 끼웠을 뿐인데 여러분 지금 화면 어떠십니까? 진짜 좀 뭔가 좀 압도적인 느낌 나지 않나요? 와 헤드 진짜 씨 미쳤다 미쳤어. 여러분 J&D 스튜디오 헨리 카빌 슈퍼맨의 헤드입니다. 와 진짜 아까 말했던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이런 거 특히 고가의 스태츄들이다 보니까 파손을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끼실 때도 너무 팍팍 끼시지 마시고 좀 조심히 이런 식으로 조심히. 아 여러분들의 소장품은 소중하니까요. 여기는 일체형인데 요거는 따로 좀 보시면 엄청 뾰족해요. 근데 이런 거를 뭉개뜨릴 순 없어요. 왜냐면 디테일은 살려야 되거든. 그러니까 이런 거 끼우실 때도 매우 조심히. 차라리 내 살이 찌이면 찌었지 우리 제품은 손상시킬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심히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야 진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제품은 버스트도 있기 때문에 아 영롱하다 영롱해 진짜. 그리고 요 망토는 처음에는 그냥 쫙 펴져 있죠. 근데 이게 지금 와이어가 있는 건데 이쁘게 주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너무 밋밋한 채로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꼬불꼬불하게 전체적으로 이게 꽤 크네. 한 세월이네 한 세월. 전체적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아래쪽을 줬어요.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보고 하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러운데 여러분들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홈에 그냥 착 넣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쏙쏙 들어갑니다. 그냥 이렇게 놔도 이쁘지만 제가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. 근데 이게 카메라를 등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돌려보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망토의 모양과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. 발에 살짝 걸치는 느낌으로다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해주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취향대로 각자 잡아보시면 되겠고 제가 원하는 느낌은 좀 이런 느낌입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짜잔 짠 이런 느낌. 야씨 미쳤다 진짜. 와 진짜 자석이 꽤 셉니다 여러분. 조심히 탁 하다가 막 이 옆에 이제 깨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. 이러면 또 아니 근데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. 내가 안 나와. 세팅을 완성했습니다. 자 제가 일단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런 겁니다. 이게 슈퍼맨이 이렇게 막 빵 날아오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제 딱 내려오면서 이제 싹 착지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느리고 망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슈퍼맨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 디자인이 나온 게 잭 스나이더가 감독을 하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제 제작에 참여한 그 맨 오브 스틸에서 나오는데 아쉽게도 그 정통 속장은 없어요. 근데 이제 배트맨 vs 슈퍼맨이라던가 저스티스 리그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. 그리고 블랙 슈퍼맨 같은 경우는 저스티스 리그긴 한 근데 잭 스나이더 감독판이라고 2011년인가 새로 나온 거 있어요.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블랙 버전입니다. 근데 이거 내가 앉아서 우러러보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미쳤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지 않나 싶은데 이제는 좀 말하기 지겨울 수도 있지만 정말 이 헤드 퀄리티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계 최고 레벨의 헤드를 가지고 있어요. 이거는 뭐 우리나라 기업이다 우리나라 회사다 이래서 물고 빨고 하는 게 아니고 해외 커뮤니티나 스태츄에서 이제 J&D의 헤드 퀄리티를 의심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제 이 헤드 조형은 이제 곡수 작가님께서 하셨어요. 곡수 작가님 조형인데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헨리 카빌이 들어가 있어요. 국내 아티스트 분들께서 한땀 한땀 노력해서 올린 이 도색, 심지어 도색도 레진이 아니고 실리콘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우리 고준님, 고준 작가님의 특허가 들어간 유리안구까지 있죠. 리얼 식모, 전모, 그러니까 식모랑 전모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모는 그 헤어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런 식으로, 이렇게, 이런 식으로, 이렇게 헤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
화통 붙이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는 모습이고, 식모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머리 심잖아요. 그거 하듯이 박으면 돼요. 박으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되겠죠. 그거를 국내 이제 아티스트 분들께서 하나하나 잡고,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. 이게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, 머리색 안 맞으면 염색시키죠. 캐릭터마다 직모 필요하다, 뭐 파마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그거 있잖아요. 그냥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 약품이나 진짜 파마 미용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얘네 헤드가 이게 가서 미용실 가듯이 하나하나 만들어냈다,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안 보신 분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, 저도 지금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플라스틱 레진 같은 경우는 불투명합니다.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면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대로, 웬만해선 그대로 화면에 사진에 적용이 돼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진빨을 잘 받는다,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, 실리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왜 후레쉬 같은 거, 핸드폰 후레쉬 딱 비추면은 반대편에서 봤을 때 어때요? 빛이 투과되죠. 빨갛게 보이고 빛이 투과되면서 색이 다르게 돼요. 그래서 실리콘도 똑같습니다. 빛을 좀 먹어요.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랑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 좀 다릅니다. 이거는 어떻게 전달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JND 같은 경우는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. 그때 정말 궁금하시다면, 한번 보고 싶다, 난 아직 안 샀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오셔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제품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, 오늘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구성은 제일 인기가 많은 구성이에요. 블루 바디의 블랙 버스트 구성입니다. 그래서 총 6개가 있어요. 블루 싱글, 블루 블랙 버스트, 블루 블루 버스트, 이런 식으로 반대로 또 거기서 3개가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총 6가지의 구성이 되어 있고, 이 버스트를 추가 구매하시게 되시면 이 흉상만 드리는 게 아니고 머리가 이 앵그리 헤드가 하나가 더 들어가고, 여기 앞에 보이시는 주먹 손이 한 쌍이 더 들어갑니다. 그래서 헤드 두 개, 손 두 개, 이렇게 둘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좀 이게 내가 일어나서 하긴 좀 뭐하고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지금까지 JND에서 나온 제품 중에 가장 높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. 그 이유가 베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작들과 요건 똑같아요. 요건 똑같아요. 요건 정말 이제 JND의 시그니처가 됐죠. 심지어 이거 막 중국에서도 다 따라 바위가 이렇게 위로 뾰족하게 솟아나 있고, 그 위를 이제 슈퍼맨이 마치 천사처럼 내려오면서 착지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데, 온화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정말 잘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같이 놨을 때 JND가 지금까지 기존 제품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스탠스는 동일하지만, 그 범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이제 팬분들께 또 새로운 맛을 전해드릴 수 있는, 그런 걸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이번 저스티스 리그 슈퍼맨이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헤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바꿔보실 수 있죠. 블루 버전의 레이저 쏘기 전에 그 앵그리한 모습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어떠신가요? 이게 제가 만들어 놓고 저는 못 보고 있어서 나도 한번 봐야 되는데. 야,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이 라인, 이거 정말 근데 취향이긴 하겠다. 이렇게 아예 덮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, 저는 딱 이렇게, 왜냐면은 슈퍼맨 헨리 카빌 어깨가 장난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딱 벌어져 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나와주고, 거기를 이제 싹 유려하게 이렇게 사르르 흘러내리는 듯한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진짜. 이 JND 3D 팀이 정말 거의 변태거든요. 쓱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감상 포인트에 정말 이 해상도가 미쳤습니다. 거의 좀 기하학적인 패턴이긴 한데, 이게 동시에 패턴이 쫙 그려져 있으면서도 그 안쪽에 또 실제 섬유 같은 느낌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 위에 근육이 표현되어 있고,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해.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, 이 버스트도 이번에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사이즈도 사이즈인데,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이 맨 오브 스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슈퍼맨 우주선 조종할 때 보면은 우주선 키 꼽는 거 있어요.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너무 멋있어. 해외나 국내 많은 분들이 이거 버스트만 팔면 안 되냐 막 그런 문의도 꽤나 많거든요. 그 정도로 버스트가 너무 멋있다. 완성도가 끝내줍니다. 네, 키덜튜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낀 JND 슈퍼맨의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. 정말 많은 분들의 고생이 집대성된 이 이번 저스티스 리그 슈퍼맨 기대하셔도 좋으리라는 말씀 남기면서, 혹시라도 아직까지 키덜튜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